오늘은 자산관리 토크쇼 이어집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시고 있어요. 김종구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제 컨셉이 해외에서 어떤 부분들 투자를 해야 할지 강남 부자들, 뭐 강남 부자들이라고 합니다만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우리 이제 자산가들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메인은 저희 컨셉이 이제 바깥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 먼저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주 글로벌 이슈 몇 가지 이제 피킹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또는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이 대량 매각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국민투표에 따라가지고 ESG에 따라가지고 사회적 글로벌 방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보잉이라든지 레이시온 같은 경우 전투기나 토마호크 미사일 만드는 회사거든요. 미국 내에서 이 회사 주식 포함해가지고 ESG 흐름을 반영해가지고 한 124조 정도 매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원으로 124조 거죠? 예, 원화로 124조 원. 아니 근데 저 그 연기금이 주식 파는데 국민투표. 그러게요. 그쪽에는 유럽은 다 그거 국민들의 그거 투표. 저번에 그 스웨덴인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기초 연금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자. 20세 이상. 그러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안 됐듯이 유럽은 좀 그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저기 그 저 기본소득 저기 맞습니다. 예. 기본소득 포함해가지고. 뭐 당시를 돌아보면은 기본소득을 월 300만 원 개인당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부한 이유가 300만 원 받으면 나머지 이제 사회보장이 또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죠. 세금을 또 내는 그러니까. 액수가 더 많아지면서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만약에 연기금 쪽 그 스위스 중앙은행이나 스위스 연기금 쪽에서 미국 주식 매각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나게 되면 이건 조금 저기 그 저 그 이슈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뭐 모든 게 속도의 문제니까 블락딜러 해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매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좀 하긴 뭐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을 보면 124조 건값이죠. 맞습니다. 예. 예. 애플 하나가 천조가 넘으니까 전 세계 코끼리들의 1년 건값 정도. 코끼리 될 건가? 예. 어쨌든 이거는 근데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좀 신경 쓰고 그렇죠.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글로벌리 반사회적 기업, 무기 제조 회사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트렌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 맞습니다. 예,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유럽은 저기 그 여러 군데서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 예. ESG 같은 것도 우리도 그냥 ESG만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저기 그 정책에 반영시키고 하는 거 보면 반영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렇군요. 두 번째. 예, 두 번째 보면요. 미국 내 지금 블루 웨이브 반대 배팅입니다. 블루 웨이브가 트럼프에 배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반대니까. 레드 웨이브에. 예. 종전에 2016년도에 힐러리하고 트럼프의 대선 때 실질적으로 힐러리가 된다고 배팅을 딜러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엄청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여론 조사 결과는 조 바이든이 승리한다. 그러지만 막상 오픈을 해보면 샤이 트럼프, 샤이 공화당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공화당이 또 이번에도 이긴다. 트럼프가 이긴다. 왜? 모든 투표 선택권자들의 선택은 경제 위주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내 소신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내 비즈니스만 좀 누가 이득을 줬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 대선이 일주일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선 일주일 남으면은 전 국민이 다 미쳐버립니다. 네. 지지자들끼리 막 저기 그 저 그 결집하고. 그렇죠. 예. 그 지금 뭐 그 멀리 저기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이 선거인단 그 등록하러 뭐 100km씩 뭐 몇 시간씩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마 이번 한 주 동안은 뉴스가 굉장히 엇갈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미국의 또 언론들은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막 저기 그 저 기사들도 엇갈리고. 예. 이걸 좀 딱 떼놓고 보면 좋겠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뭐 미국의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문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베팅한다라고 하는 게. 역시 그 미국 쪽은 그 국채 쪽. 예 맞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혹시라도 글로벌 터블런스가 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소송 제기 가능성도
많이 보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미 국채 통화의 안전자산 위주로 보험식으로 딜러들은 배팅을 한다. 지난번 많이 다쳤으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저그 어떻게 저기 그 세계적인 구도를 만들어놨냐면 좋아도 미국, 나빠도 미국.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참 예. 다른 나라들은 그냥 비껴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근데 샤이... 아무튼 예, 말씀하세요. 샤이트로프가 이번에는 뭐 별로 없을 거라고 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분위기는. 예. 우리 고객님들이 미국 시민권자로 영주권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시민권자는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막상 그 전화 통화를 해보고 이렇게 뭐 저한테 신분을 시키시니까 막상 와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생각 외로 많고 샤이하기 때문에 언론에 오픈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70%가 거의 백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흑인들이나 그렇죠. 히스패닉 계통이 많은 것처럼 지만 없대요 거의. 맞아요. 지금 미국 내 백인 비중이 67%. 예. 흑인이 13%. 히스패닉이 13%. 예. 그리고 투표권. 아시아계가 이제 한 4%. 예. 정도 맞습니다.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빌러들 숫자 줄줄 나오지? 그러실까요? 대단하십니다.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제가 러프리하게 얘기하시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니까 네. 대단하신 겁니다 진짜. 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네. 이슈를 보면 영국하고 일본이 신자유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2021년 1월부터 단계적 관세 철폐 및 경제연대 가속화를 한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하나하나 자기 발걸음을 찾고 있다. 그게 지금 외신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이에는 영국이 EU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예. EU하고 지금 종합적으로 저기 그저 다 맺었던 게 일괄적으로 맺었던 게 예. 있는데 브렉시트하고 나니까 이제 따로따로 해야 되는. 야 일본도 보면은 그 내치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저기 또 부지런해요. 일본은 국민성이 내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정부가 따로 정책을 세우면 그냥 다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입헌군주제도라고 하는 게 보면은 예. 이 국민들의 이제 이 민주화 의식을 굉장히 저해하는 예,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세계 경제에도 저기 그 영향을 아무래도 주게 되겠죠. 예. 어찌 보면 영국이란 나라는 이제 다시 또 대영제국의 그거 경제 호황이라든지 부흥을 외치면서 하기 때문에 개별 조약이라든지 협약을 맺어서 자유무역으로 다시 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만나서 뭐 한다고 하니까 이 한물간 뒷방 노인네들이 으쌰으쌰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깨운 친한네요. 어찌 보면 또 황제의 귀환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 시각으로 보면. 아유 미국이 저기 그 가만 두겠습니까? 네. 네. 툭 쳐도 이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영국에서 간 분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예. 뭐 그렇게 낫죠. 큰 집 작은 집 예. 의미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네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예. 예. 그분이 영국에서 돈이 제일 많죠. 그 집안이. 아 그렇습니까? 영년방에 1년에 그 배당금을 준대요. 말 잘 들으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거. 돈이 워낙 많으시고 투자를 잘 하시니까. 나도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데. 그래요? 가벼우시네요. 그럼 배당금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저기 돈 준다면 어디라도. 아유, 그 자본의 논리죠. 그럼. 예. 다음은 유럽 예. 쪽에 코로나가 진짜 예. 심상치가 않아서. 유럽은 진짜 지금 통행 금지도 일부 시키고 네. 있잖아요. 컬퓨. 예. 예.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경제가 혼란스럽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지금 경제가 호황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은 나오는 데이터들이 글로벌 시각에서는 사실 신뢰성을 좀 많이 잃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네. 워낙 내수시장이 넓고 하니까. 그리고 미국이 계속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라든지 관세 부과를 하기 때문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호황이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갈로 밖에 빼놓으시더라고요. 진짜. 아무래도 뭐 지금 그 중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예. 상당히 포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유럽 사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되게 그 비중이 더 큰데 예. 유럽이 저렇게 저기 코로나 때문에 다 그 문을 걸어 잠그니까 이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이제 이 글로벌 이슈들을 보면은 재밌는 건 없네요. 아니 이게 아니고 돈 될 만한 돈 될 만한 거죠. 돈 될 만한 그런 저기 그 이슈들 요걸 감안해서
강남 스타일에서 돈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걸 해야 돼요? 예, 이걸 감안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돈 벌 구멍이 그렇죠. 있다. 그럼요. 네.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어제 돌아가신 걸로 공식 네. 오픈을 했는데 부자의 라인에 서서 부자의 생각과 부자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라. 모방을 하라. 그러면 너는 몇 년 뒤에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강남 스타일에서 어떤 식으로 부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철학을 지키고 사회 기여를 하는가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네. 우리 이제 김 부장님하고 네. 이제 이 시간을 쭉 진행하지만 아, 정말 저기 그 다양한 금융 상품을 알고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예. 우리가 저기 그 이제 전략을 짜기가 맞습니다. 용이하다. 예. 우리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저기 그 저 이 상품들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예. 보죠.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강남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네. 지금 사실 미국 대선 포함해 가지고 코로나 뭐 코비드-19이 확산되면서 지금 불확실성이 엄청 대두됐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전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 짜십니다. 일단은 뭐 빅히트 엔터 뭐 SK 바이오팜 수익 난 것 처분 좀 하시고 수익 실현회가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하긴 하셨어요. 예. 많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부동산 지금 막아 가지고 청약을 안 하지만 종전에 뭐 스타시티라든지 이런 거 되면 네. 뭐 3억 5억 벌잖아요. 그때도 명의 쫙 나누셔 가지고 그냥 다 합니다. 왜? 일단은 철저하게 땡길 수 있는 돈은 다 땡기고 그다음에 내가 기부를 하든가 내가 니한테 밥을 사든가 해야지. 이거 뭐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좋으세요. 부자들은. 다 합니다. 찔러내야 돼요. 예. 다 하십니다. 현금 비중 확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이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주거형이 불황이신데 안에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굉장히 불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누가 저기 그 도심에. 안에서 저 그 이 뭐 그 장사를 하려고 해도 예.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예. 계속 공실이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금 식당이라든지 조금 밑에 산업 그 더티 산업들이 다 지금 부도가 나고 폐쇄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금 외국인하고 똑같이 주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식당에서 그냥 한국인들은 좀 비싸게 주고 외국인 노동자는 싸게 줬는데 그거를 지금 OECD 국가 중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렇게 안 합니다. 계속. 그렇게 지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해가지고 식당을 다 폐쇄를 하시고 지금 뭘로 개조를 하시는가 하면 건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키오스크를 활용해 휴게틀로 하고 계세요. 아, 키오스크. 키오스크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일반인들을 쓰면 인건비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휴게텔을 딱 해가지고 커피는 그냥 무한 리필로 드시라고 그러고 안마 의자를 갖다 놓고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1시간 커피 마시고 자는데 또는 휴게하는데 기본적으로 12,000원, 15,000원 받습니다. 커피도 그냥 주고? 예, 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수익률이 높아요. 도심 한가운데나 또는 기타 뭐 부도심 쪽에 큰 건물들이 있거나 직장인들이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조금 머리 아픈데 사우나 가느니 저희 가서 그냥 안마 의자에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요즘에 사우나 가면 안 됩니다. 그래요? 사우나는 다시 오픈했습니다. 사우나가. 사우나는 저기 그 스프레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 예. 코로나가 확 번질 수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그 몸을 좀 담궈야 되는데 또 가고 뜨신 싶은데 물에. 못 가고 계셔서 예민해요. 아 지금 근데 그 뜨신 물에 또 담그지 못하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다니는 그 피트니스 클럽은 1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사우나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사우나 계속 네. 가거든요. 아, 좀 차별화된 게 있군요. 도심 내에서는 공실을 된 거를 키오스크를 환영해 휴게텔 등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다. 그 휴게텔 아니라도 요즘 보면 이제 비어있던 상가들에 예. 무인으로 하는 맞습니다. 가게들이 예. 무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인 판매대. 키오스크에서.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도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평이나 경기도 광주라든지 남양주 같은 데는 지금 지하 주차장 공간이 좋은 데는 카페테리아 엄청 돼요. 브런치. 빵집. 그렇죠. 빵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제가 이제 그 시골집에 갈 때 중간에 한 번씩 들르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가 원래 저기 휴게소였었는데 예, 예. 경춘국도가 이제 그 고속도로 생기면서 이동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휴게소마다 전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베이커리, 빵 굼터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바꿔놓으니까 사람이 북적북적해요. 예. 예, 예. 시골에 있는 어른들이나 뭐 시골민들도 그냥 일하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이제 그게 문화입니다. 막걸리 한 잔에서 커피를 먹겠네. 막걸리는 일하시면 드시고 이제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 응? 그러면서 뭐 빵 한 조각 하시지 하면서 가보시면 그 교수님 말대로 전부 그거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다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캐시플로. 그래서 저희 그 중에 최고가 어디 꼭 가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벤치마크가 어디냐면 저 속초 옆에 고성 바다 정원은 꼭 가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바다 정원. 아. 거기 가보시면 그 브런치 카페테리아 문화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거기가 원래 군부대였는데 네. 제 아는 분이 그거를 잘 인수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과 소나무 밭을 잘 해가지고 고성의 바다 정원이라는 곳에 안 가보시고 카페테리아를 만든다는 것은 한국의 트렌드를 못 따라잡는 겁니다. 제가, 광고 아니죠? 제가 아니 우리 고객님들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난 주말하고 네. 해서 이제 그 휴가를 이틀 내서 예, 예. 삼척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쭉 타고 올라오다가 예. 속초에서 멈췄어요. 왜냐면 예. 단풍 온 차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고성까지 못 올라왔는데 아, 올라갔어야 되네. 예. 바다 정원 보시면 생각이 확 듭니다. 아, 이 비즈니스가 되겠구나. 예. 지금 보니까 좋네요. 바다도 좋고 보이고. 그리고 작품들도 많이 갖다 놨어요. 산책 코스 포함해가지고. 사진 보니까 네. 꼭 가보셔야 됩니다. 살찌게 생겼는데. 그래서 구도심에 자연환경이 좋은데 땅을 3,000평, 5,000평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식당에서 다 이렇게 카페테리아하고 빵집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꽃길 조성해놓고. 맞아요. 요즘에는 네. 이제 차들이 다 있으니까 예. 조금 저기 그 흩어진 곳에 있어서 예. 다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바뀌어오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트렌드 문화.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난주에 또 안전한 채권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아, 네. 고금리 달러 채권. 왜냐하면 사실 많이 우리 고객님들도 많이 터지셨거든요. 라임하고 옵티머스. 그래요. 대체 사모. 사모펀드. 뭐 돈 있는 분 중에 전문 사모 여기는 최소한 그래도 1억 이상 투자하는 분들만 모집을 했잖아요. 거액 자산가들. 그러니까 거액 자산가분들이 많이 터지셨어요. 이번에 터지신 분들은 정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기라는 건 많이 다 알았었는데. 그런데 한두 번 거래한 게 아니고 계속 1호, 2호가 잘 상환이 되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본인도 이제 그 루틴에 따라가지고 계속 하다가 한 물리신 거죠. 그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면서 어떤 상품들이 주로 지난주, 지난주에 많이 팔렸는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로이즈은행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2%짜리 연구채입니다. 2024년에 12%로 발행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고금리로 발행됐는가 하면 보안 자기자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연구채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12%로 발행된 게 보면 수익률 쪽에 보면 경상이율의 이율이 달러로 10%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버파돼 있습니다. 발행 가격이 100센트지만 지금 115센트, 120센트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콜프라이스는 얼마예요 그러면? 예? 콜프라이스는 얼마예요? 콜프라이스요? 콜이 리셋 금리 보시면 만약에 콜이 안 된다면 한 12% 정도 3개월 라이브 플러스 해가지고 가상금리가 11.7% 되니까 네. 한 12% 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금리라서 2024년에 전부 콜이 된다고. 콜은 100으로 콜하죠. 100센트로. 100으로? 예, 예, 지금 115센트 정도 합니다. 115센트, 118센트 사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사게 되면 콜 하게 되면 한 7% 정도, 연 7% 받는 거죠. 7%? 예. 그리고 이 로이드뱅크는 투자 적격등급입니다. 이 채권이. 네. 발행기간도 투자 적격등급이고. 일단 해등급이고. 쿠폰에서는 수익이 나지만 저기 그 캐피탈 로스가 생기게 되니까. 그래도 연 YTM 기준으로 7%는 나오죠. 7%. 예, 연 7%. 달러 투자 적격등급 채권이 연 7% 되는 거 우리나라에 잘 못 찾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을 본다면. 예. 그러니까 계속 소각을 시켜요. 여기서는 로이즈뱅크 쪽에서는 지금 상황이 저금리라서 그래 발행 물량 대비해 가지고 지금 유통 물량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요거 확정금리 이자 지급 10% YTM 기준으로 7% 투자 적격 등급. 예, 요거는 한 10만 달러 이상 팝니다. 10만 달러, 1억 2천만 원. 예, 그 정도 됩니다. 하긴 뭐 돈 많으신 분들이 뭐 1억 2천만 원 꼭 팝시죠. 예, 그것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1,000달러 위주로 파는 거. 또 하나 짝에서 예 1,000달러 그거는 런던이나 유럽에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플레인스 올 아메리칸 파이프라인이라고. 네. 요게 비즈니스 구조가 뭐냐하면 네. 우리나라에 대한 송유관공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냥 유통회사거든요. 그냥 가스라든지 기름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수수료 받는 유통회사.
요겁니다. 이게 나스닥 상장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연구체입니다. 연구체인데 6.13% 쿠폰을 발행했는데 지금 경상이율을 보시면 한 9% 정도 이자 받습니다. 왜? 지금 언더파 100센트짜리가 지금 한 65센트에서 75센트로 거래가 됩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내렸습니다. 주가도 한 70% 내렸어요. 나스닥 상장업체인데. 그런데 어째 보시면 이거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개발 회사가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미드스트림은 유통회사라서 타격을 적게 받아요. 왜? 아래위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를 얘기하면 파운드리 회사하고 똑같아요. 시추도 하고 최종 유통도 하지만 유통 시추도 하고 유통도 하고 엔드 클라이언트한테 판매도 하지만 유통 구조가 더 낮기 때문에 이 회사 아시고 많이 사십니다. 확정금리 얼마 됐냐? 9%입니다.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예. 6.13을 언더파로 사니까. 100센트짜리를 65센트, 75센트에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리테일에서 작은 고객들도 그러니까 거액 자산이 아니라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가져오셔도 만 달러부터 저희가 팔 수 있으니까. 만 달러부터. 예, 만 달러부터 팔 수 있으니까 등급도 좋습니다. 트리플 B는 안 되지만 더블 B 정도 됩니다. 연구체가 더블 B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또는 유럽 언더 시장에서 발행하면 이 정도 금리가 신용 등급이 못 나옵니다. 사실은 B 정도뿐이 못 나올 거예요. SK 이노베이션한테 죄송하지만 그만큼 뭐 가재는 개편이라서 미국 신용 등급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 다 우대하겠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보면 1920년 10년도부터 비즈니스를 했어요. 글로벌이 굉장히 그거 전통 있는 회사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여기 이제 한 가지 뭐 좀 뭐한 얘기인데. 예, 예, 말씀해 보십시오. 미국 쪽의 이 금융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팔진법을 써요. 팔진법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 8분의 1%. 예. 그러니까 팔진법 16조.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관행이 그렇더라고요. 예. 관행이. 그 6.13%로, 예. 유가 8분의 1로.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예. 4와 8분의 3센트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팔찌법을 쓰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예.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물어봐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썼던 거라서. 네, 그럼 관행적으로 썼는데 관행이 예. 왜 그랬을까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예. 찾아보지 못하고. 8이라는 숫자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학여 쪽이. 제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예. 것 같고 이자 지급하는 횟수라든지 그런 거하고 관련 예.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이건 각 나라마다 이게 숫자를 쓰는 관행들이 있는데 여기는 예. 팔찌법을 쓰더라고요. 예. 예. 요 채권도 투자 금액 대비해가 9%의 확정 이자가 나오니까 그리고 뭐 등급도 괜찮고 지금 마이너스 안 나옵니다.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보시면 유통 구조에서 지금 시추라든지 엔드 리테일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지만 유통 구조에서 수수료를 깔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나누니까 괜찮다. 많이 찾으십니다. YTM으로 9%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요. YTM은 더 많이 나오죠. 콜이 되면 30%죠. 왜? 65원에 사니까. 100원짜리를 그 사이에 그러면 좀 많이 빠졌네요. 예, 가격이. 많이 빠졌죠. 예. 그러니까 어제 보면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날 때도 있었어요. 3월, 4월 달에. 그때 사신 분들은 많이 근데 올랐죠. 또.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델타 에어라인 한번 볼까요? 예. 아직, 이게 네. 저기 뭔가 좀 리스크도 있을 법한데. 예. 오케이. 리스크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대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델타 에어라인이 의외로 보시면 글로벌리 여행 관련 항공주에서 넘버원입니다. AOM이라든지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미국 최대의 그 항공회사고 글로벌 넘버원 회사인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여행 관련주라든지 레크레이션주라든지 항공주가 다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박살이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밀짚 모자는 예? 겨울에 사고 모피코트는 여름에 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또는 뭐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고용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보시면 델타 에어라인의 그거 채권 등급을 보세요. 트리플 V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가 코로나 이후에 FRB가 했는 게 뭐냐 하면 투자 적격 등급 이상 채권들은 다 사주겠다 그랬어요. 7천억 달러. 그 메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퍼부으니까 주가가 오르듯이 이런 회사들이 부도가 안 나도록 유동성을 지원해 주니까 이 회사는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제까지 코로나가 되겠습니까? 내년 이후에는 좀 연말 이후에는 풀리지 않겠습니까? 제발. 예? 그래야 될 텐데. 제발 그러면 텐데.
여행주들라든지 기타 항공주들이 다시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분의 3으로 발행했어요. 4와 8분의 3. 그러니까 4.375로 발행한 게 지금 경상이율 보시면 4.8% 이자가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100원, 100달러짜리가 100달러까지 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발행 가격 다 올라왔다. 그리고 YTN 기준으로 조금 싸게 사니까 우리가 YTN 기준으로 5.9% 정도 된다. 이거는 그리고 좋은 게 그냥 최소 거래 단위가 2,000달러부터 살 수 있으니까 한 500만 원, 1,000만 원 가져오셔가지고 계속 사들이시면 미국의 힘을 믿고 코로나가 다시 극복되면 여행 관련주라든지 항공 관련주가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채권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아무튼 저금리 상황에서도 상당히 저기 그 금리가 괜찮은 그런 저기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안전자산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 대비해가지고 토탈을 했는 것보다 이 글로벌리 채권시장은 한 5배 정도 규모가 더 큽니다. 5배 그 정도 그 정도 되죠. 전체 100으로 본다면은 채권이 80, 주식이 한 20 정도 규모가 되니까. 그리고 채권은 부도만 안 나면 되니까 그 유동성을 퍼부어주면 거기에 맞게 그 유동성으로 차환 발행해가지고 기존에 온 사람들 내주면 되니까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누가 통계를 한 번 냈는데 1980년대 이후에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을 보면은 채권이 월등해요. 부동산보다도 채권이 더 월등한. 채권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기존에 발행됐던 고금리 하일드 채권들이 희소해지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쨌든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 상대적으로. 이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거 글로벌 WM 센터에 그 세일즈 마케팅 한 분들이 다섯 분 계시니까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투자 성향이라든지 기타 사전에 이 채권을 설명드리고 판매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뭐 잘 모르시면 김종구 부장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크게 좀 떼어 주십시오. 휴대폰. 그거는 개인정보라. 아, 그렇습니까? 좀 한국경제 TV는 크게 띄워 주던데요, 보니까. 오늘 저희 그 소개 드리는 채권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3개 정도 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다만 뭐 요런 게 100% 안전합니다. 절대 안전 꼭 사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고 참고하셔서 투자 결정하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소개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거라는 건 마무리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더 또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단풍철인데 단풍 잘 즐기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구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